안녕하세요. 게임비기 알려주는 니틸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가에서 발매한 불확실 게임비기를 모아봤습니다. 버그를 이용한 꼼수 방법부터 세가가 숨겨놓은 병맛 게임비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너스 스테이지에서 체력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2인용으로 보너스 스테이지에 진입합니다. 물약을 훔치는 도둑을 무시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집니다. 보너스 스테이지가 끝나기 전까지 체력을 회복시키고 싶은 캐릭터를 0칸이 되도록 공격합니다. 성공하게 되면 캐릭터의 체력이 모두 회복하게 됩니다. 왠지 실패하면 친구에게 원망을 들을 것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Nope. 에일리언 신디롬에서 보너스 목숨을 얻는 방법입니다. 점수가 10만 점인 상태에서 물음표를 열면 목숨 한 개를 얻습니다. 10만 점을 넘지만 않으면 다른 물음표에도 목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좋다면 많은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뿅뿅. 10초의 고속 낙하를 봉인하는 방법입니다. 싱글 플레이 중 사용하지 않는 플레이어 쪽의 방향키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르고 있으면 CPU가 고속 낙하를 하지 않습니다. 의도된 비기인지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한 것 같네요. 뭐니? 슈퍼소닉으로 변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소닉으로 게임을 시작해서 메탈 소닉 1라운드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고 방어, 펀치, 킥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슈퍼소닉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슈퍼소닉이 되면 캐릭터가 무적이 되며 빠른 스피드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숨겨진 기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트랜스미션 선택 화면에서 시프트 업 2번, 시프트 다운 2번, 오토바이 본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브레이크, 엑셀 순서로 입력합니다. 성공하면 오토바이 대신 양을 타고 플레이하게 됩니다. 근처 오락실에 맨스 TT가 있다면 직접 선택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퍼트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하하, 상상, 좌좌, 우로 입력합니다. 모드가 적용되면 에너지바 위에 엑스펀트 모드가 적혀있고 게임을 최고 난이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2P 복장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로 누르고 선택합니다. 버추어 파이터 1편의 BGM을 듣는 방법입니다. 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1기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사라의 배경 음악이 나오며 2기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제키의 BGM이 재생됩니다. 리플레이를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리플레이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PKG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라우와 라우로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면 라우의 머리카락 길이가 한 땀씩 길어지며 패배한 쪽은 길이가 한 땀씩 줄어듭니다.
매를 소환하는 방법입니다. 재킷 스테이지에서 1P와 2P는 방향키를 아래로 PKG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입력합니다. 입력이 성공되면 매가 날아와서 캐릭터 주변을 맴돌고 패배한 사람에게 매가 다가갑니다. 카게의 마스크를 벗기는 방법입니다. 카게로 20연승을 올리고 상대편에게 공격을 당하면 카게의 마스크가 벗겨집니다. 지금까지 세가에서 발매한 오락실 게임 기기를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게임에서 양을 조종하는 기기와 몰라도 상관없는 워처 파이터 2편의 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